할렐루야. 어제 우연히 뵙고 싶었던 목사님께서 제 앞에 탁 나타나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메, 밥을 어떻게 먹었나 진짜 기억이 늘 유튜브에서 제가 늘 듣고 자거든. 아예 듣고 자요, 목사님 설교를. 그냥 듣고 자, 그냥 아예. 근데 실물이 나타나셨는데 세상에 용안을 배우니 간증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목사님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아예 틀고 자고 있으니까요. 집회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여보 갔다 와, 갔다 오면 어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서 가라고. 가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갈 근데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워낙 이제 써야 될 책도 많아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를 않아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현자 목사님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김현자 목사님이 갑자기 애국기도회인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니요, 갑자기 화면을 정면을 보시는데 꼭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왜 내 얘기를 하지 저 양반이? 이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몰고 차를 몰고 왔어요. 얼마나 졸리고 왔느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왔네요. 첫날부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께서 목회가 무엇이냐, 저처럼 한참 후배 목사가 많이 배워야겠죠.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의 종노릇해야 된다.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목회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된다. 다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독 목회 2008년 5월 24일 날 개척해서 한 14년쯤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좋은 성도들을 진짜 많이 붙여주셨는데 목사님을 14년 전에 먼저 뵀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꺾지 못하고 승질 꺾지 못하고 혈기 꺾지 못하고 자존심 부리다가 그 좋은 성도, 여기도 진짜 좋은 성도님 많지만 저에게도 참 좋은 성도님들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때는 다 저것들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3일을 계속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자아 좀 다 깨트려주세요. 다 무너뜨려주세요. 으깨고 또 으깨고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부수고 또 부숴주세요. 여러분, 얕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이 얕복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워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에게 이 영성 세미나 3일은 얕복강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탐욕, 욕심, 육적자 다 비워내는 얕복강 같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리뼈, 환도뼈를 마구마구 쳐주세요. 저는 아니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부되, 예수님의 신부되고 싶지. 이게 광주 안디옥교회 와서 두 가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현수막 때문에 제가 첫날부터 완전히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3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3시간씩 기도한다고, 물론 자부심은 아니고요. 3시간씩 열심히 기도를 저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딱 오니까 명함도 못 내는 거 있죠. 뭐 3시간 하면 이제 겨우 이웃사랑하고 8시간 기도해야 세계 열방 살린다니. 일단 문화 충격. 저도 결심해서 주여 8시간 저도 한번 해볼래요.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도 문화 충격인데요. 아니 분명히 특송하러 나가시는 분들인데 왜 무릎을 꿇고 그러지? 그리고 무릎 꿇고 일어나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아, 이 교회는 특송하러 오시는 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특송을 하는구나. 어머, 이상한 교회야. 저 처음 봤어요. 부흥에 많이는 못 다녔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저기 그 다음에 특송하는 교회는요, 처음 봤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칠판에서 이렇게 성경의 맥을 딱 잡으시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가리켰어요. 1189장 한 장도 안 빼놓고 다 가리켜 본 사람이에요. 나름 성경의 맥을 잡는다고 애쓰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게 딱 듣는데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깊어요. 아니 아부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깊어요. 이게 애굽 가나안 아니 애굽 광야 가나안 그것을 노제단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뭐 아니면 중생 그다음에 은사 뭐 영생 사랑 열매를 맺는 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세네 가지를 이렇게 딱 결합한다는 게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없으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만 명, 2만 명, 3만 명 모인 교회도 말씀 절대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 서울에서 성경 세미나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메이저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5대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배우는데 진짜 제가 죄송해요. 혀를 차요. 너무 몰라요, 성경을. 근데 목사님 같은 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렇게 성경을 알짜로 배운 걸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3일 동안 제일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이것도 뭐 말씀도 말씀이지만 제가 저 뒤에서 했는데 요 사이로 목사님 무릎 꿇는 게 보여요. 저 뒤에서.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흉내 낼게요.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목사님 이거. 나도 배워야지. 그게요. 그게 감동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저도 그래서 목사님 안수할 때 흉내내 보려고 막 이러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진작 올걸요. 14년 전에 진작 목사님 뵀으면 제 목회가 지금은 훨씬 달라졌을걸요. 그래도 지금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영어 선생이 삶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원대로 영어 선생이 돼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이제 13년 정도 가리키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들어갔던 학교가 경기도의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장로님이신 교장쌤이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가자마자 채플 인도 교사로 담당해 주셔서 2,000명 전체 채플, 그 다음에 주말 채플,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영어 수업하고, 나중에는 나와서는 계속 예배 준비를 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예배만 이렇게 행정만 하지 말고 애들 말씀 좀 가르쳐, 유선생. 그래서 말씀을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진짜 뭐 쥐뿔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뭐 어성경, 성경의 맥 뭐 이런 거 기초서를 갖고 열심히 가리켜갖고 애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빠목 뭔지 모르 성경에 빠진 목사. 성경이 막 정말 미치도록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8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갔다고 하시지만 저는 8시간 성경을 봐도 1시간이 안 간 것처럼 성경에 막 미쳤어. 지금도 미쳤지만 성경에 미쳤어. 애들한 아이들 가리키려고 명을 받아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이제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성경 이렇게 재밌어. 그러다가 한 13년 지났는데 수업 시간에 영어 가리키는 게 더 너무 싫어요. 이제는 성경만 가리키고 싶어서 확 사표를 집어던지고 또 마침 부모님이 두 분이 또 뇌출혈이 생겨서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도 모실 겸 겸사겸사 또 하고 싶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래도 한두 가정 오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라왔어요. 뜯어보니까 뭐냐면 당신의 건물주가 은행의 빚을 못 갚았으므로 건물이 부도났으니 몇 월 며칠까지 당신 교회도 건물을 비워주시오. 아니면 강제 집행하겠음. 어느 어느 판사 땡땡땡.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팍팍 고난을 통해서 저를 막 바닥같이 낮추는 은혜가 14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됐는데 주님 그랬어요. 주님 더 이상 낮아질 키가 어디 있다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냐고. 아, 4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적게 해도 2천은 들더라고요. 2천 진짜 기본밖에 안 되는 인테리어. 그래서 4천을 벌려고 그것도 학교 교직 그만두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서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 돈이 안 남는다는 거 혹시 모르시죠? 애들 40명, 50명씩 한 주에 라면 하나씩만 먹여도요. 장난 아니에요. 저 혼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 밑빠진 도끼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개척은 너무 하고 싶고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났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고3 고액과외를 2년 뗐더니 4천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천 보증금, 2천 인테리어 했는데 10개월 만에 부도가 난 거야. 근데 그것을 제가 등기부 등본도 안 띄고 그냥 들어갔어요. 학교 선생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뭘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분핏만 문지고 분핏만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근데 그 건물이 또 선배 은퇴하신 선배님 건물이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나서 알고 보니까 그냥 침몰하는 배에 막차를 태우신 거더라고요. 어떻게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절망했어요. 그거 모르고 들어왔냐?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승질만 같으면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그러더니 하지 말라.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저 인간에게 받을래? 내가 100배 1000배로 주는 걸 나중에 받을래? 제가 또 이게 잔머리는 또 왕이거든요 이게. 2번 그때 시편 말씀을 쭉 보는데 시편 119편 92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진짜 꽂혔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난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너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전념해. 그래서 학교 선생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재미로 말씀을 봤다면 그때는 내가 살려고 이제 말씀을 보. 왜냐하면 말씀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은 족구할 때 잊어버린다는데 저는 족구할 때도 생각이 나 이게. 근데 말씀을 봐야만 이게 잊어버려. 아픈 현실을. 그래서 아픈 현실을 잊으려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새벽 4시, 3시, 4시까지 과외하면서 마련했던 돈인데 정말 단내 나도록 개척하고 싶어서 마련한 돈인데 그게 이렇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갔다니까. 그래서 살라고 말씀을 봤어요. 살려고. 잊어버리려고. 근데 제가 뭐라고요? 성빠목? 성경에 바로 빠지는 목사예요. 살라고 말씀을 받는데 또 미친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아멘 좀 해봐요. 아무리 안 재밌어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증명을 할 거예요. 기회가 혹시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픈 세월에 찬양을 한 곡 주셨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부를까 하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진행되고 조금 성도가 붙어서 조금 안정되고 빚도 갚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여기까지 14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유 목사님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바삭하게 알면 성경이 열려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면 지식으로는 열릴지 모르지만 영으로 열리는 거 성경으로 영으로 열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리는 건 제가 그 다음 말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고난으로 열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으로 열린대. 그래서 시편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데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기자가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모르다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누군가의 어떤 목사님들에게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고난이 많으면 쟤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 열어주려고 그러시나 봐요. 고난 없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지식으로 보이는 본문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은 고난을 통해서만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마지막 얘기, 제 마음에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은 일당 천이세요. 일당 천. 여호수아 신명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천을 내쫓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게 이 교회 성도들은 일당 천인이라 라라라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젊은 목사도 힘을 얻고 와서 쫓아와서 은혜 받고 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가서도 열심히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몽땅 이사해서 일로 오자고 설득도 한번 해볼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